한숨이야? 누구에게 한숨 쉬어? 왜, 왜? 왜 한숨을 쉴까? 뭐야, 뭐 바퀴벌레 같은 거 있는가? 뭐야, 체중계? 몸무게. 삐쩍 말랐는데? 헐. 왜 이렇게 쪘지? 또 혹시? 아니, 저렇게 날씬해도 56kg밖에 안 나가는데. 키가 큰데. 좀 빼긴 해야 돼요. 많이 쪘어요. 저 키에 저 몸매 그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안 쪄 보이는데? 자, 0.1g을 지금 뺐어요. 야, 정확하시네. 정확해. 0.1g. 완전 충격 먹었어요. 저는 평소에 꾸준히 51kg, 52kg를 유지하던 몸인데 이렇게 되면서도 그냥 깜짝 놀라면서 너무 짜증났어요, 기분이. 에이, 그럼 너무 마른 거 아니야? 마른 거지, 51kg, 52kg면. 아침 운동하는 장면은 고딩 오빠에서 참 안 나왔던 모습인데. 저는 처음 봅니다. 요가를 하나 보다, 요가를. 와, 엄청난 유연성. 저게 된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4년 전부터 매일매일 스트레칭은 하는 편이고요. 그날그날 나오는 몸무게에 따라서 강도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강도는 최상이에요. 어휴, 저 뭐? 아니, 저 어떻게 잡혀? 어머! 와. 이게 무슨 화보처럼. 저거 절대 안 돼요.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데, 저거. 얘도 놀랐네. 그러니까, 저게 인간으로서 된다고. 이제 복근 운동? 아, 저게 복근 운동이구나. 아, 진짜 돈 안 들이고 운동 저렇게 할 수 있네요. 아니, 뺄 게 어디다고 저렇게 열심히 해? 몸매가 너무 좋은데, 지금도. 하긴 저렇게 하니까 저 몸매가 유지되겠지? 오, 근데 자세가 예사롭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해본 솜씨야, 그죠? 강사인가 보다? 그러게,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모델인가? 아, 관련된 일을 하시나 보다. 얼굴이 아까랑 다르네. 표정이 몸매... 달라졌어요. 몸매에 조금 신경 쓰시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살이 찌면 제가 돈을 벌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몸매하고 그죠, 관리를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것 같아요. 무슨 직업이길래? 관리하시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어? 와, 뭐야 어? 이게? 그럴 것 같아. 아, 폴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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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거 진짜 제일 신기해. 어떻게 저게 돼요? 아, 이러려면 몸매 관리가 필수이긴 하겠다. 저는 3년차 폴댄스 강사입니다. 어쩐지 아까 요가하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더라. 그럼 몸매 관리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이야. 와. 우와. 이야. 대단하다. 저건 아무나 못할 것 같아.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아무나가 되기 싫다. 우와. 멋있다. 그냥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 나 같은 애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감. 아니 독한 사람. 약간 독한 사람? 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렸을 때 독했으면 진짜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독해진 것. 17살 때 독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 좋았을 뻔했다라는 얘기. 그건 또 별일이야. 그래. 맞아. 아 저게 힘도 좋아야 될 것 같아. 야. 전신은 전신 운동. 와. 와. 등 뛰어.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가슴 튀어나올 뻔했어. 네. 가슴. 근데 옷 같은 거 좀 조심 해야 되겠어요. 너무 또 늦은데. 내가 근데 이 옷은 좀 불안하다. 위아래가 다 불안하기는 해. 맞아요. 폴댄스 할 때 이렇게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옷을 입고 노출 부위가 적어지면 살과 마찰이 안 되다 보니까 미끄러질 확률이 많이 높아져요. 아니 저 나 하나 물어볼게요. 제일 궁금한 게 네. 살이 저 폴에 이렇게 껴서 돌아가잖아요. 안 쓸려요? 쓸려요. 아우, 내가 해봤는데 온몸에 멍이, 온몸에 다 멍이야 저거. 제작진인가요? 시작! 꽉 잡아! 다리를 노출하면 조금 가능하다. 아 그러네. 조금 달라지. 그럼 이제 멍이 드는 거야. 아, 대신 살이 고생하는 거네. 살이 맞출 때. 제가 정읍에서 광주까지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폴댄스 학원 다니려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학원 가서 끝나면 또 기차 타고 다시 정읍에 오고. 그 정도로 열정을 쏟았고. 열심히 했구나. 그렇죠. 손 놔볼까요? 그렇죠. 너무 잘한다. 여리가 대단하구나. 아우 너무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술인데 예술? 6시간 정도 폴을 탔습니다. 손이 저렇게 돼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발이 막 이렇게 상처가 많았구나. 어머머머나.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벌어간 것 같아요. 우와, 그래도 능력 있는 엄마네. 다른 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정읍에서는 폴댄스로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자신감 있어야지, 그럼.